2년 반을 기다렸습니다. 예스, 예스. 그냥 속이 없이 그냥 바로 모시죠. 모셔. 자, 모시겠습니다. 삼촌들의 영원한 오망, 삼촌들의 삼촌 아리를 만드는 그 바로 그 주인공, 우리의 영원한 소녀, 우리 아이언을 소개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입니다. 아이들아, 아이들아, 와우. 아, 드디어 대박이다. 2년 반 만에 저희 주간 아이들을 처음으로 찾아주셨어요. 네, 처음 왔습니다. 불황신! 깜짝이야. 불황신! 깜짝이야. 불황신! 깜짝 놀랐네. 아, 오, 정말 분홍신을 무한도전에 싶어. 4년 전인가 나왔었죠? 네. 아, 그때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사인 좀 해주세요. 아, 좀 더 그때 친하게 지냈어야 되는데. 우리 사인 좀 해주세요. 아쉬워요. 아유. 아, 해줘요. 주간 아이돌. 네, 우리 영신들한테. 아, 내 이름만 써, 내 이름만 써. 아, 내 이름만 써. 주워, 주워, 대주워, 주워. 뭐 주워? 내 이유랑 나랑은 쪽에 안면도 많아. 여기, 여기. 네. 저기 잠시만요. 등에 좀 해주세요. 야, 이거 뭐야? 아니, 타투 뜨게, 타투 뜨게. 저기, 우리가 그래서 아이유를 위해서 네. 저희도 형들에 대해 사인 시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이거 못 구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절대 못 구해요. 못 구해요. 아하, 사인 시켜드리 받았다. 부럽지, 삼촌 팬들님. 나 아이유! 나 프로바이드 사인 받았다! 나 프로카드 사인 받았다? 아, 네, 됐다! 녹화 끝! 아, 사인 시켜 받았다! 야, 나 사인 시켜 받았지로! 내 이름 있지로! 어, 내 이름 없다! 내 이름 정원해! 이리나 빨리 정원해! 와, 아유, 정원할 수가 없다. 이거 정말 처음 자. 느껴보는 분위기다. 자, 아이유왕 랜덤 플레이 댄스 갑니다. 음악 주세요! 안 떨었는데 잠깐 겨울이었나? 어, 방금은 두 번밖에 안 들었어. 아니, 방금 두 번만 어떻게 생각해요? 두 번밖에 안 들었어. 자, 변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정확하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러게요. 네? 어, 제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다 본 거니까요. 기회야, 그렇게 쉽게 인정하지 말고 네. 웃겨봐. 아, 이게 이제 그 2절이에요, 이게? 아, 그쵸. 제가 아까 제가 포인트 안무를 보여드릴 때는 아하. 1절의 벅차였고요. 아. 방금은 이제 2절의 벅차여서. 아, 2절은 네, 그래서 한 번. 네, 1절은 두 번 반. 아. 2절은 두 번 더는.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래. 이렇게 하면 돼. 네, 설득력이 있네. 설득력 있어. 아, 이거면 이거 한번 봐드리겠네. 네. 네. 좋습니다. 예, 네, 그럼 우리 굉장히 디테일하거든요. 아, 예. 제가 네.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네. 좀 더 신경 써주세요. 네. 정말 제가 밥을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아, 정말이에요. 정확한 거니까. 네. 약간 지금 뭐 성질나요? 아, 저 아니요. 진짜 열심히. 아니, 연락 와서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네. 너 약간 선생님 같다? 네. 음악 주세요! 엄마의 빈 슈즈 엄마의 난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렇죠! 이게 뭐였냐면요. 이게 뭐였냐면 지금 이제 뮤직비디오 버전인거죠. 이 잔소리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거기서는 이제 녹음실에서 부르기 때문에 네. 핸드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양손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왜요? 아니니까? 이게 원래 뮤직비디오가 이제 오피셜... 아니, 그러면 그래. 음준 기준으로 해줘. 아, 무대 기준이에요. 아, 그러면 네. 아 그게 이제 행사. 얘기를 안 해주셨으니까 지금부터 음준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음준 기준으로 하겠 뮤직비디오 기준 안 돼요. 네, 음준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이유가 말을 잘하네. 네, 자, 음악 주세요. 4시간만 넘겼으면 저희가 분홍 씨는 신으려고 아유 그걸 못했어요. 제가 연습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밥을 얻어먹어야겠네요.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계산은 저희가 안타깝습니다. 아니 딱 이거 두 분만 튕기면 되는데 너무 아쉽네요. 안타깝지만 실패. 아, 실패. 그래도 본인 노래는 하나도 틀림없이 네. 막힘없이 했다라는 거. 아저씨 둘 중에 더 좋은 사람한테 똥맞추어 때려주세요. 그럼 두 분이 일단 왜 좋은지를 말씀해 주세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고. 저는 옷을 잘 입는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이 좀 있어요. 때려라. 그래서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 네. 아이유가 뒤로 가서 때리죠. 아 그럴까요? 뒤로 가서. 뒤통수는 말고 위통수. 여기 위통수? 그럼. 아이 괜찮아. 나 때릴게요. 네? 나 때릴게요. 네? 참. 야, 솔직히 옷은 네가 더 잘 입어. 아, 그거 알아야 돼. 나 모양 빠진 거죠. 네, 때립니다. 네. 여자 아이돌이라 때려봐야 뭐. 아! 어떻게 나 좋아하는 거야? 아, 나야? 아유야. 네. 괜찮아. 왜 이렇게 마음 아파해? 아니 근데. 괜찮아, 이유야 정말 괜찮아. 제가 진짜 때리지를 못해요. 괜찮아. 진짜 그냥. 네. 제가 진짜 때리지를 못해서. 풀파워로. 파워쌈 풀파워. 이거 약간. 야 어쨌거나 선택 받았다. 제가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럼 옷을 못 입어서 좋아하는구나. 약간 동질감 느껴지고 저 되게 스펀지밥 좋아하거든요. 스펀지밥에 저 뚱이 있잖아요. 뚱이. 그럼. 뚱이랑 진짜 되게 비슷하세요. 오빠가? 네, 제가 뚱이가 누구예요? 얘가 뚱이거든요. 예. 예, 별거 사리. 되게 느낌이 되게 비슷하고 스펀지밥도 되게 좋아하는데 항상 이렇게 겨울에도 반팔티도 입으시고. 그럼. 되게 편하게 입으신데 항상 티셔츠랑 신발이랑 깔맞춤을. 근데 저도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 천시럽다. 제가 약간 그런 걸 좋아. 그렇죠. 야, 근데 저한테 옷 잘 입는다고 말한 연예인이 처음입니다. 아 요새 되게 각광받으시는 패션인스타 아니세요?
아니 한번 기회 되면 네. 뭐 제가 한번 코디 한번 해드려요. 싹 바꿔드려. 어 한번 주세요. 네. 아, 다음 콜 드리겠습니다. 네. 시들이랑 저음 대결 한 번만 해주세요. 저음 대결. 에이 남자인데 우리가 이기죠. 그럼 저음은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어, 저음은? 아 근데 나 우리가 지면 이건 좀 창피하지. 우리는 동시에 음을 내고 네. 어 A왕과 둘이 2대 1로 배틀 한번 하죠. 네. 오케이. 어. 틀리면 이거 뿅망치 어때요? 네 좋습니다. 뿅망치 갑시다. 네 뿅망치. 오케이? 네. 틀린 사람? 도 잡아주세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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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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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라. 재밌었다 근데 이건 우리 게임인데 뿅맞이 가야죠. 오케이. 누구한테 맞을래요? 저요? 네. 제가 안 때렸으니까 네. 받을게요. 오케이. 제대로 가는 거 아니죠? 재밌게 해주세요. 원래 하던데 나. 아, 이게, 원래 이게 예능이다. 아, 저기 뭐야 흑기사 이런 거 해요. 흑기사. 아니요 제가 맞을게요. 왜 그러냐. 어? 삼촌 팬들. 이게 예능이다. 그럼. 아유 이런 걸로 뭐 쿨한 친구예요. 안 하고 빼고 이런 거 없는 거죠? 네. 근데 아. 내가 하면 정말 아파. 그래서 나는 근데 뭐라고 하지 마. 왜냐면 나는 그럼요. 제대로. 나는 정말 이게 예능이다. 아니야. 너는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 보자 보자 이제 아유. 아, 예. 어, 보자 박혀 있어. 이유야. 네. 맞아 본 적 있어요? 아 제가 지금 아니, 머리에 혹이 하나 나 있는데 혹이 하나 나 있다고? 어디요? 아니 갑자기 아니 없던 혹을 갑자기 얘기하면 어떡하니? 예? 맞아 보세요. 어디요 혹은? 혹이 아니야 안 났어. 이거 혹이라니까. 혹 아니야. 이거 혹이야. 근데 진짜로 요게 맞은다니까.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왜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능으로 푸는 건지. 아 그럼 이게 이렇게 때려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대단하다. 제가 오늘 배워갈게요. 네, 진짜로. 아니 진짜로, 진짜로. 내가 이후에 굉장히 그 빅팬인데 어떻게 내가 손을 대니 정말. 괜찮아요. 그죠? 네. 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하고 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하고 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고 때려주셨어요. 어정쩡하게 때리면 더 이상이지 말이죠. 그냥 제가 맞는 거 한번 볼래요? 네, 한 번. 예, 예시로 그래, 한 번.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오빠가 원래 때릴 때는 이래요. 네. 때려도 된다 싶을 때는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고 우와. 네. 뿅망치가 아니고 뿅뿅망치인데 네, 괜찮아요. 네. 진짜 아프시다. 근데 빨개지셨어요.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이유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저는 어떻게 때리냐면 네. 저는 나 막 맞는 거 봤잖아. 아니 아이 형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네. 저는 어떻게 때리냐면 그러면 이 두 사람 때리는 거 보고 네. 선택을 해줘요. 네. 네. 알겠어요. 네. 저는 어떻게 때리냐면 저는 어떻게 때리냐면 이렇게 저 그럼 형돈 오빠한테 맞을게요. 오케이. 저 그럼 형돈 오빠한테 맞을게요. 오케이. 알았어. 너 잘 선택했다. 이유야. 자, 이럴 때 한번 예능 신 우리 형돈이 데프콘을 만들었던 메이더. 주간 아이돌은 이게 다르다. 다른 그렇지. 예능과 이게 그렇지. 이게 다르다. 그럼요. 다르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왜 너부터 다르지? 제가 이제 앞으로 활동할 때 너 진짜 정신 그렇지. 차려라. 그러면 그렇지. 팬 여러분들 한마디만 해주세요. 제가 오늘 뿅망치 제대로 맞고 정신 바짝 차려서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죽은 고양이 죽은 고양이 이런 거 보내주지 마시고 내 부르마이드 눈 파야 되지. 눈 파시지 마시고 제가 진짜 마지막만큼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그래요. 저를 진짜 제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 만큼 아 이거 어디야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미쳐버리겠네. 자 예능 12년 만에 가장 큰 위기다 지금. 좋아 갈. 정신 차리고 정글아 정말로 해야 돼. 갑니다. 자 캡처 준비하세요 팬 여러분들. 자 막방 갑니다 제이. 자 다음 주부터는 데프콘 아이유의 주간 아이들이. 자 가자. 하나.
지금 이거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지금. 어, 이거 뭐였지? 그러다. 아, 나는 무슨 짓을 해야 될지. 너무 세더라야. 아, 나 눈물 나네. 아, 엄마. 너 이거 너무 못해서 미안하고. 형도 네. 일자리 하나 잃었네. 뭐 누가 열심히 하고. 야 이거. 야. 아 진짜. 어때요? 어때요? 어때? 아, 어? 어때요? 아 진짜. 진짜 정신이. 정신이 확 들고. 그죠. 아. 아. 야 너 말 버벅 때문에 이상해. 아니야. 나 진짜. 야 나 이거. 진짜 저는 이런 게 진짜 좋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제가 막 이렇게 살살 때리고 이러면 리액션 받기 때문에 오히려 애매하고. 근데 때리니까 저절로 리액션이 이게 아까 저기서 진짜 웃음 가식 웃음 나왔어요. 이게 진짜 진짜 웃음이거든요. 아 진짜 아 주간 아이돌 좋네요. 야 근데 진짜 우리는 살아를 묵었는 느낌이었어. 야 이거 방송 나가고 댓글을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그동안 주간 아이돌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네, 다음 콜 받아보죠. 아, 제 주간 아이돌은 마지막 콜이 되겠네요.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팬이었고요. 아유 진짜 좋아요. 귀요미 플레이어 최대한 귀엽게 해주세요. 제가 귀요미 플레이어가 진짜 어려워요. 그럼 어떤 친구예요? 본인은? 섹시한 것도 없다고 그러고 본인 내적으로는 귀여운 것도 아니고 그러면 본인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저요? 제가 원래 되게 말을 잘하는데 네. 지금 내가 막고 나서 저는 어떤 사람이냐고 야 MRI 하면 찍어주는 거 아니야? 끝나고 MRI? 찍어주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네. 제가 여기서 시원하게 그럼 귀요미 플레이 한번 하고 네. 네, 가겠습니다. 어디 가? 집에. 너 잡어. 아니, 정신 잡어. 나 지금 귀요미 플레이어 해요? 아니 맞을까?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냥 귀요미 플레이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봐요. 그럼. 근데 왜 이렇게 초점이 없어요? 아 이게 맞는 게 나을래나? 아니에요? 아니 왜 귀요미 플레이어 하는 게 낫죠? 5, 6, 7, 8 1+1은? 이거 하지 말겠다 못하겠다. 다음 콜 보죠. 다음 예, 어려운 건 너무 어려운 거는 아, 죄송합니다. 하지 마요. 다른 걸그룹 친구 좀 쳐주면 안 되나요? 좀 많이 쳐주세요. 아 예를 들어서 에이핑크 노노노 같은 거. 에이핑크 팬 같은데. 봄이 아니야 봄이? 봄이 같은데. 사투리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혹시 활동하는 기간 동안 다른 걸그룹들 춤 보면서 좀 따로 연습하고 그러진 않나요? 아 연습까지는 제가 안 해봤는데 뭐가 있을까요? 맞을까봐요. 맞을게요 그냥. 그냥 맞을게요. 잘못했다. 오빠가 적당히 때렸어야 되는데. 난 끝났다. 나 이민 간다. 이민 간다. 예예. 예. 아 좋다. 24시간 모자라대요. 아까 무릎 꿇은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 아까 무릎. 아 조금 알려주시면 제가. 뭐였지 아까? 24시간이 모자라. 24시간이 모자라. 그런 거예요. 아, 그거. 저는 거. 아 지금 그냥 그거만 하면 되나요? 아니. 뭐 하면 돼요? 진짜 뭐 하면 돼요? 아니야. 야 왜 그래? 아 왜 그러는데요? 왜 그러는데요? 아 야! 난 그래! 하루 가지 마! 하루 가지 마! 고기 먹자! 그만해! 얘 뭘 내줘야 돼! 그럼!